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3E 칩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오전장에서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는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5세대 칩은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품질 검증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화장품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은 화장품이 차지했고 1위 수출국은 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가 연계증권 ELS의 발행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콩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발행 금액은 81%가량 대폭 감소했는데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한 홍콩 H지수 ELS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기대감에 마리화나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지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이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3대 지수. 이날 알파벳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래해서 2%대 하락을 보였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는 차량 가격 인하의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8%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선했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오늘장에서도 해리스 트레이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서 마리화나 섹터 그리고 피임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진단키트주들도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현재 0.05%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7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66%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8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금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화 상담은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을 만나봐야겠죠? 김선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 이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 관련해서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왔죠. 이 삼성전자 주가가 잠시 출렁였는데 지금은 좀 다행히 낙폭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 5세대 HBM3 납품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까요? 네. 자, 삼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또 반등을 해요. 서로서로 요즘에 같이 잘 갔으면 좋겠는데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도 확실한 점은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도 그래도 보합권 이상의 플러스권으로 가려는 듯한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작게나마 양봉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하락 출발했지만서도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한 리딩은 좀 해드릴 건데 시장 자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조금 애매하다고 할까요? 바닥은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과 흔들렸던 지수의 상황들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바닥이 확인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코스피는요. 장 초반 하락폭이 좀 컸지만서도 빠르게 60일선 터치했다가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답답한 모습이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저점 바닥에 대한 좀 테스트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돌림은 나오고 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공백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외인들이 오늘 매도 상황 나오고 기간은 매수긴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작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매도세, 기간의 매수세이긴 하지만서도 매도 우위를 좀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점은 뭐가 문제냐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안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약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요.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많이 보거든요. 시장이 죽어 있는지 체크할 때 보세요. 금요일이 이제 9조 5천억 원대였고요. 그 밑에 쭉 보시면은 금액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 이후부터 하면요. 거래 대금 보세요. 네. 진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 분위기가 좀 시장에 좀 시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이게 좀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심해졌어요. 네. 그래서 좀 자금들이 증시대긴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가?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도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좀 상당히 부재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삼성이 끌고 가던가 하이닉스랑 같이 끌고 가던가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황상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삼성이랑 하이닉스 좀 이따 다시 봐드릴 거지만 바닥은 체킹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실하게 바닥 인식이 됐다고는 보기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현실적인 자리에서는 우선 홀딩입니다. 매도는 아닙니다. 절대 매도 아니고요. 상황 보다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지 여부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더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관심주들이 어떤 성적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 후보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신성 델타테크, 노을, 카페24, 재룡전기, 그리고 대호 AL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다섯 개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3% 이상의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재룡전기는 시가 대비 최대 3.18% 이상,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관심주였죠. 이 카페24는 어제 기준으로는 15%의 수익률, 그리고 오늘 하루 사이에도 6%대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와중에서도 꾸준한 성적 유지하고 있는 오늘 관심주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한 네 종목씩 좀 수익이 나다가 오늘은 두 종목이네요. 시가부터 해서 갑자기 종목이 밀릴 경우엔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제가 급하게 파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하게 저 위에 고점 자리 있죠. 37,000원대 이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 전략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홀딩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간다면 이 위로 4만 원대 이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자리 나쁘지 않고 현재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분위기상 한 번 더 레벨업 하는 모습. 올라가는 이유는 그 실적, 유튜브 쇼핑 이슈가 언제 크기 때문에 매출 향상이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쇼핑 효과로 이용자 수가요 5만 명대였는데요.
8만 9만 대로 늘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요즘에 사실 진짜 사람들이 TV보다는 OTT, 영화관 안 가고 OTT로 본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 참 바닥인가 싶은데 영화관 보는데 요즘 기본 15,000원입니다. 뭐 사 먹으면 3-4만 원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OTT 한 달 내내 15,000원입니다. 그렇죠?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그래서 카페24도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받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홀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오늘 재룡전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좀 작은 종목군으로 해서 좀 흐름들이 탈 줄 알았어요. 뭐 재룡전기가 작은 종목은 아니지만 얘들에 비하면 LG,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현대, 네, 잠깐 볼게요. 네. 일렉트릭 오늘도 신고가 패턴을 그리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제 급등이 또 신고가를 보입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이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와주면서 이쪽 관련주 전체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게 인식이 생겼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직 안 움직이는 종목도 있어요. 대원전선, 대한전선, 뭐 아니면 가온칩스 같은 이런 전선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 종목들도 지금은 움직임이 좀 둔하긴 하지만 한바탕 바람은 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은 이렇게 많이 시세 줬다가 좀 빠진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가온전선. 관심군에 우선 넣어두세요. 넣어두셨다가 상황 따라서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상황 따라서 이 종목들이 바람이 분다 싶으면 대응할 거고 사실 뭐 가온전선이나 뭐 재룡 쪽이나 이쪽은요. 조금씩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대한전선 다 상관없습니다. 뭐든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셔가지고 그냥 천천히 모아가 보세요. 어차피 실적 좋은 걸로 갈 겁니다. 뭐 수익률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복불복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이 정도 상황이네요. 그래서 종목들이 조금 오늘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고 갔던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잘 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초록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래 그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이거 외에도 많은 정보를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꼭 보셔야 될 뉴스 기사들과 시장,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제가 다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장전 관심주 다 같이 살펴봤고요. 이 다섯 가지의 급등 유망주들은 저희 매일 아침 오전 8시 55분경 개장 전부터 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다섯 가지의 유망주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10 다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3%대 불을 뿜어주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1%대의 약세 기록하면서 이 낙폭을 다시금 벌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이 요즘 이래저래 조금 뭐 일이 많습니다. 뭐 4세대 이슈, 5세대는 테스트 중이다. 3세대 통과가 됐고 노조가 29일까지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사측에 통보를 하고 있고 제정신인가 싶네요. 네.
자, 우선은 삼성의 전체의 추이를 보면요. 상승하는 그런 그림 가운데서 그냥 조금 일시적인 조정폭이에요. 근데 이게 조정폭 자체가 얼마나 깊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좀 염려스러운데 조만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실적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에 따른 기대감. 사실 오늘 5세대에 대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삼성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또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제가 그간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뭐였냐면 하이닉스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보자면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60일선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바닥 인식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자리였어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이 자리를 계속 말씀드렸죠. 60일선 이탈 나오면 매수하셔라. 그랬는데 이게 올해부터 해서 바뀌어가지고 이탈이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탈이 나와버렸죠. 네. 그랬는데 확대해보니까 확대해드릴게요. 라인이 어떻게 생성됐냐면 자 하이닉스가 이틀 동안 60일선 아래에서 놀다가 나름의 파란 역망치, 빨간색도 좋긴 하지만은 역망치 상황을 살짝 보여주고 나서 오늘 이렇게 60일선 위로 라인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아마도 이제 하이닉스의 현재 자리 자체가 확실하게 또 바닥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네,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조금 많이 필요해 보여요. 매수가 나쁘진 않은 구간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죠.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대해서 네, 당연히 너무나 완벽할 거고요. 내일인가요? 네, 완벽할 거고 실적에 따른 또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것도 있고 2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또 기대감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되돌림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걱정스러웠던 게 삼성의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부분이 시끄러웠지만 이게 한 번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삼성이 계속 쑤셨어요. 엔비디아 납품 됐다, 아니다, 또 3 됐다, 4 됐다, 5 또 안 됐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영향 자체가 지금부터는 엔비디아 납품됐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바뀌어버렸다고요. 심리적인 그 흐름 자체가. 가뜩이나 빠져버렸으니까 또. 그럼 지금부터 뭐예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볼로요. 2분기 실적도 좋지만 3, 4분기 실적을 가지고. 그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요. 하반기가 네 성수기잖아요. 잘 아시죠? 하반기 성수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 9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93%입니다. 오늘 아침 체크했을 때 93%거든요. 금리 인하가 되면 IT주들을 수혜를 받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천천히 진행될 거긴 하지만서도 그에 따른 가능성은 열려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주식을 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 포인트가 맞아진다면 IT주들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구간대에서 하이닉스는 관심 갖고 그간에 하이닉스를 여기 매수하셨다거나 아래에서 매수하셨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걱정하셨죠? 예, 지금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셔라. 자, 다만 이제 현대기아차가 조금 약간 걱정스럽네요. 차트 되돌림은 나왔어요. 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 추세 바닥, 현대차 얘기만 드릴게요. 추세 바닥에서 되돌림이 나왔어요. 계속 강조드렸었던 자리, 여기 자리가 나름의 뭐다? 박스 자리다. 이 박스 자리에서의 이탈, 조심하지만 반등 나오고 돌려칠 때 크게 간다 말씀드렸죠. 지켜줬고 또 지켰습니다. 자, 얼마나 봅니까? 25만 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얘는 어떻게? 간다.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25. 안 깼어요. 그저께 안 깨고 갔거든요. 네, 오늘 약간 밀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은 거니까 걱정하실 거 없이 차분하게 지금부터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요. 꾸준하게 상승하시는 것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올라가 준다면 순식간에 30만 원 갈 거고요. 4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니까 홀딩 잘하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이 조금 어수선한 만큼 상담을 좀 집중해 드릴 거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총 상위단 대형주들 위주로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정말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문자 상담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스피드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종목은요. DLENC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시네요. 5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또 10%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이게 아이고... 현실적으로 좀 힘든 종목이에요. 올라오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이 종목은 우선은 좀 묵혀두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호재거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뭐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온 듯하긴 하지만 이게 반등이 또 나오면은 바로 털고 나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거예요. 차트 상황으로도 봤을 때도 바닥 인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좀 깊게 딥하게 바닥으로 인식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3만 원대 초반 자리, 뭐 작년 하반기 때는 깨진 자리, 그러니까 3만 원 이탈 자리가 가장 싼 자리긴 하지만 또 이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수선해요. 바닥에서 올려치면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은 좀 되고 있지만서도 굉장히 어수선해요.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3만 원대 근처를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좀 깼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다시 되돌리면은 또 어디에 막 맞게 되냐면 3만 원대 중반 자리가 이 자리가 또 저항 자리가 돼버려요.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우선 이 종목은 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수익이 언젠간 올라가서 수익으로 오겠지라는 기대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고요. 혹시라도 3만 원 아래 내려왔다가 반등 조짐 보이고 돌아선다면은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쩔 수 없는 게 시장 자체가 같이 가면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시장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네, 머리끄덩이 잡고 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시장이 가줘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홀딩하시고 혹시라도 3만 원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대반등 나온다면은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추가적인 매수. 그래서 우선 저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우선은 시장이 움직이면 코스피가 3천 넘어가고 하면 같이 갈 거니까 그때 상황 보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저희 대덕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4,1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5.98% 올라가게 되면서 23,050원까지 다다랐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해볼지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오늘 보니까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요. 목표가 29,000원 보고서가 나왔네요. 뭐 보고서 내용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 나름 좋은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좀 보고요. 뭐 실적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선 뭐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올라갈 때 자꾸 이제 크게 못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매수가가 24,000원이세요. 24,000원 좀 되시고 올려 7만 하면은 자꾸 못 가고 못 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네요. 바닥은 찍었어요. 여러 차례. 큰 구조상의 흐름은 이렇게 거의 바닥이 나와요. 여기가. 네. 그런데 주가가 잘 가지 못해요. 올라갈 만하면은 자꾸 걸리죠. 또 걸릴 거예요. 여기 자리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여요. 여기 위에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두터운 부분 자체가 현재 가격대 부분이죠. 꽤 오래 있었으니까 밑에가. 그럼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면 되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라인을 잡기도 해요.
고점 라인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서 볼 수도 있는데 일시적인 라인들은 돌파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에서 잠깐 보자면 이 자리가 지필 것 같긴 한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목이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냐면은 한 2만 1천 원 부근에서 2만 1천 원 부근에서 얼마? 2만 4천 원, 2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 이제 한번 튀어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매수가 위로는 갈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건데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은 사실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아요. 큰 수익 보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상황 보고 덤비셔야 돼요. 얼마에서 2만 1천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근데 뭐 대박 큰 수익을 가기에는 많이 어려워요. 시간 많이 보셔야 돼서 그냥 차라리 올라오고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이 K푸드의 선봉에 서 있는 종목이죠. 바로 삼양식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72만 5천 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80% 상당히 높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77만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 약 1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법인 매출이 크게 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보고서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한투에서 나온 보고서 목표가가 77만 원입니다. 목표가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16.8% 정도 있다.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종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없고,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많이 갔잖아요. 근데 매수가가 70만 5천 원이시네요. 10천 원이 근데 있잖아요. 이게 사상 최고가 자리인데요. 70만 5천 원이면요. 아휴. 이날 하루인 것 같은데 이날도 있었나? 아니네. 6월 19일 날 사셨네요. 이날 하루 잠깐 급등 나올 때 나왔다 또 갈 때. 예. 와. 이 시청자님 저기 정말 죄송한데 그 주식 그 하시는 그 습관을 조금 바꿔 보셔야 돼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진짜 너무 위험해요. 아예 차트를 안 보시는 건지 싶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주식 사실 때 차트는 아예 보지도 않으시고 호가창만 보고 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만약 그러시다면 꼭 차트는 좀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높게 사시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는데 네, 그래도 삼양식품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가 이게 내려가 버리면 완전 난리 나거든요. 근데 삼양은 그래도 괜찮은 게 뭐죠?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긴 하지만 저 아래에서 보면요. 이 종목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나름의 초고평가 상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종목이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신고가 패턴으로 다시 한번 가는 거라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상담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밀려 내려갔을 땐 얼마? 58만 원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기 자리겠죠? 차트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자리 이탈해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때는 우선은 뭐예요? 네, 뒤도 보지 마시고 우선은 빼셔야 돼요. 마이너스 난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응해야 돼요, 올라가면.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비중도 너무 커요. 너무 크고요. 단가도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해서 다행인데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부탁드리는 것은 연락을 다시 주시거나 아니면 비중이라도 좀 더 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 말씀드릴까요? 강원랜드 가셔가지고요. 이게 던진 거예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안 좋아요. 좀 스타일 자체가 안 좋아요. 죄송해요. 하여튼 조금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아,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죠. 저희 매수가랑 네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만 6천 원에 30%입니다. 네, 26만 6천 원에 30%. 아, 오늘 차트를 보니까 5일선 이탈하면서 52주 저점 깨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참 많은 걱정되실 텐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SOS 쳐볼게요.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매수가 딱 들어갔는데 아래에서 살아서 아래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붙어주면 얘가 안 떨어졌을 거예요, 2차 전지주들이. 근데 이게 그냥 손을 끊어버리니까 약간 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현 상황상 사실 오늘 자리를 만약에 못 지키면 가격적으로 보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언제냐면은 작년 10월 달 거의 마지막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한 23만 원 정도 자리가 돼요. 거의 오늘 현재 가격이거든요. 23만 원짜리 밑으로 만약에 내려가 버리면 조금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되돌림 반등이 우선 살짝 나오긴 하는데 시가 대비해서 내일 시장도 만약에 떨어지면 시청자님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인 자리에서는 우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한 차례 매도 사인이 좀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언제였냐? 7월 17일 수요일 날. 이때도 전저점 이탈 포인트가 세 차례가 나와주면서 매도 자리가 나왔었어요. 여기 이탈, 여기 이탈, 여기 이탈이니까. 네. 1차 매도 자리는 이미 지났고요. 손절 자리가 지났고요. 2차가 왔어요. 2차는 이거는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시청자님, 네네. 상황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켜주셔야 되고 이 자리 오늘 이번 주까지 내일 또 떨어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 더 이상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음봉이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음봉이 나오면 안 돼. 음봉은 뭔지 아시죠? 네. 파란색으로 주가 떨어지는 거 차트가 그렇게 나오면은 또 위험하다 말씀드려요. 빼셨다가 다시 이게 되돌림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대응하시든 다른 걸 하시든 간에. 그래서 우선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손을 놔버리시고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10% 정도 상황이잖아요. 좀 넘으실 텐데 다른 종목 수익 봐서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더 떨어지게 되면 손도 못 대실 수 있어요. 그 선생님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그때 같은 거라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네 맞아요. 같이. 제가 엔소를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닥에서 되돌림 반등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봤고 또 하나 봤던 게 일론 머스크가 같이 트럼프 진영에 섰잖아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어떻게 됐어요? 손 떼버렸죠 일론 머스크가. 손 떼버렸다고요. 만약에 다시 일론 머스크 쪽에서 트럼프 쪽이 다시 진영에 붙는 그림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엔소를 드리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거 조금 약간 불안해요 사실. 그래서 매수 사인 드릴 때 어떻게 얘기 드렸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도는 게 뭐냐면 연말 3분기, 4분기 때 2차 전지 회복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뒤로 좀 밀리고 있어요. ESS를 가지고 매출 확대가 나올 건데 그게 내년으로 가고 있어요. 그 왜 그러하냐면 ESS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뭐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은 거기 이슈가 될 건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진행이 돼서 센터를 짓는 데 시간이 걸리죠. 재료를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부터 최소한 1년이라고요. 2, 3년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그때부터 매출이 잡힌다는 거죠. 양봉이 오늘 나오면은 좀 지켜볼까요? 어떤 거요? 양봉이 나온다라면은 좀 네. 포스코 퓨처엠은 우선 양봉이 나오면 놔두셔야 되고 네. 만약에 오늘 가격 기준으로 해서 23만 원대 자리 다시 이탈하면서 음봉으로 해서 오늘 시가가 얼마냐면 29,500원인데
22만 9,5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시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또 음봉이 나와버리나 이러면 약간 머리 아파져요. 근데 또 변수가 뭐냐면 현재 이제 그 바이든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 자체가 미국 대선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트럼프랑 싸우잖아요. 근데 두 측 진영 자체의 뭐예요? 승률 자체에 대한 포인트 변화, 지지율 자체가 아직은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나름 해리스가 좀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해리스가 야, 트럼프보다 더 역전한다 이런 소식이 3개월 안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흐름이 나오면은 2차 전지주들은 다시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트럼프가 아주 조금 더 앞서긴 해요. 2%포인트 차라고 하는데 트럼프 진영의 사람들이 1%만 돌아서도 동률이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우선 오늘 지나고 내일 다 매도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래서 그냥 혹시 현실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면 혹시라도 이제 향후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 해소시키시려면 우선 매도하셨다가 다시 시장 안정되고 할 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트 비중에서 만약에 2차 전지 비중이 많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제 리딩해드리는 대형주 포트에서 2차 전지 비중은요, 정말 작아요. 대부분이 다 IT 쪽이거든요. 그쵸? 거기에 자동차가 조금 들어가 있고, 거기에 2차 전지를 제가 조금 이제 아주 천천히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천천히 본 것도 상황상 구조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럴 상황이라면 그냥 이거를 손절을 치시고 차라리 많이 빠져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의 반등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IT가 없으시다면. 예,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선상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요. 또 2차전지 관련주가 들어왔네요. 저희 매수가랑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한 3년 됐지. 23만 1000원에 30%요. 23만 1000원에 30%. 못해도 한 3년 이상 좀 들고 계셨어요. 예. 네, 마찬가지로 또 오늘 1년 최저점이 깨지면서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습 관측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SOS 불러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아이고, 그냥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이게 되게 오래되셨는데 아이고, 이거를 시청자님 이게요. 예. 종목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고, 예,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예.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려요. 이거 재매수를 좀 어디서 좀 할까요? 재매수를? 예. 추가 매수를요? 예, 단가 좀 낮춰보게 한번. 단가를 낮추신다면 좀 상황상 제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예. 큰 자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서 와, 거의 다 내려왔네요. 진짜 이게 거의 20년 넘는 차트인데 20년 차트에서 바닥 자리가 다 오긴 했네요. 이렇게까지 내려왔구나. 와. 잠시만요. 이게 확대 좀 해 보죠. 예. 시청자님 바닥 자리는요. 예. 95,000원 아래. 95,000원? 95,000원 아래. 예. 95,000원 아래부터는 바닥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최근에 좀 밀리긴 하지만 되돌림 반등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주면은 다시 크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 판단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바닥은 95,000원 근처에서의 바닥 흐름은 나올 것 같고 96,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거의 현재가 부분이 바닥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부터는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 음봉이 크게 뜬다 하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 예. 근데 다만 시청자님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걸려도 네. 많이 오래 걸려요. 본전은 안 오고 한 15만 원이나 16만 원까지는 오겠죠. 아, 그러면 매수하신 거만큼 사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 500주인데 500주 더 사 볼까 하고. 네. 시청자님 네. 수량까지 네 감사합니다. 500주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해서 지금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한 50주씩 나눠서 하세요. 50주씩. 천천히. 예. 급할 거 하나 없어요. 천장님. 3분기 안으로
예. 9월 안으로 해서 사두시면 돼요. 예. 아직 9월 안으로 꼭 사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9월에 금리 인하 이슈가 생기면은 종목들은 튀기 시작할 거라서 9월 예. 안으로만 단가 낮추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GS건설. GS건설이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916원. 네, 23,916원에 10%입니다.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틀 뒤에 7월 26일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네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해 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GS건설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예, 단가 낮춰서 이만큼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낮추셨네요, 많이. 이게 갑자기 잘 가다가 순살 자해가 떠버려가지고 참 머리 아파졌어요. 네, 어떻게. 근데 이게 최근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바닥 확인 되고서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되게 중요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작년 11월 고점 자리를 최근에 넘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럴 때 차트가 갭으로 확 떠버리죠. 그러니까 네. 차트 바닥 자리 인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TV 화면 잠깐 봐주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자리 돌파 딱 나오고 나서 지금 최근에 돌파가 나왔어요. 아주 강한, 굉장히 이쁜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갭으로 뜨는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자리까지, 가격적으로 2만 원 자리까지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튀어준다. 만약에 지금부터 안 빠지면 되는데, 빠지면 안 되지만은 17,000원 자리 이탈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탈하지 않고 버텨만 주고 올려치면은 2만 원까지는 열려요. 그러면 2만 원부터 해서 다시 한번 봐야 돼. 2만 원부터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왜? 2만 원대 요 하락 때 못 파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잔뜩 올려 계시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단가가 또 뭐가 좀 아쉽냐면 낮추셔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긴 한 건데 요 물려 계신 분들의 상단 자리예요. 상단 자리. 단가가.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2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2만 원 이후부터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또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이거를 그럼 단가를 낮춰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건데 보시면 네. 작년 11월 고점까지 갔어요. 갔다가 지금 뚝 바로 뚫어가지고 떨어지긴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면 17,000원짜리를 깨버리게 되면 또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뭘 하시면 안 되고 우선 홀딩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 17,000원 자리를 잘 보세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17,000원 자리가 저항선 자리가 돼요. 네. 그 17,000원 자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졌다가 근처에 있다가 더 안 떨어지고 17,000원 부근을 지지하면서 돌려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때는 매수가 가능해져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홀딩하셔야 네. 되고 만약에 밀릴 경우 17,000원 부근에 지지하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돌려치면은 매수. 근데 떨어지면은 또 머리 아파지죠. 근데 떨어질 때는 또 급하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때는 또 천천히 떨어질 거라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우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17,0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돌리면은 매수하시고 아니면 연락 주시고 떨어질 때도 네.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우선 17,000원짜리 볼게요. 가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AS 받아볼 종목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좀 많아서요. 빠르게 볼게요. 자 우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 갑니다. 정말 잘 가고 있고요. 수익률 계속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아마 170%까지 갔을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가는 종목은 뭐합니까?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홀딩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시스템이 신고가를 오늘 갔습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갔고요. 여기 전 고점 자체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 추가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약간 밀렸다 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신규 접근은 안 됩니다. 이거는 싼 고점 기준도 약간 보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안 되고요. 추후에 조정받고 갈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현재는요. 자, 그다음 보면 현대로템도 오늘 또 신고가를 갑니다. 제가 일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방산주 있죠. 하나에어로, 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이런 애들은요. 결국 전부 다 신고가를 갈 겁니다라고 이거를 제가 수개월 동안 말씀드리고 있죠. 갔습니다. 어제 갔고 오늘 또 갑니다. 네, 홀딩 하셔야겠죠. 신고가 종목은요. 네,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올라갔던 종목들이 몇 퍼센트? 60% 이상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이 잘 가는 겁니다. 네, 아셨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태성 같은 경우도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데요. 꾸준하게 급등이 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9일 날 최초로 드리긴 했지만서도 다시 잘 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보실 거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또 관심 종목으로 대응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바이넥스 볼 건데요. 바이넥스도 최근에 어떤 그림입니까? 역시나 신고가 패턴의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신고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형주 마찬가지고. 소형주들은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대형주들은 신고가를 그리는 게 누구 힘입니까? 자금력 많은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힘이 많아요. 그래서 꼭 홀딩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메디톡스 보면은 역시나 바닥에서 너무 잘 가죠. 자, 메디톡스는요. 바닥에서 올려치고 여기까지 보자 말씀드렸어요. 20만 원까지. 이 자리까지. 갭 떠 있습니다. 아이고, 차트가 약간 잘렸네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 얼마 안 남긴 했어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여기 자리 약간 걸리긴 했지만 매물벽이 많지는 않아서 근데 지금부터 살짝 조심스럽긴 해요. 매물벽이 조금 나타나는 시기예요. 여기가 자체가. 여기 자체가.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여기가. 슬슬 보이는 시기예요. 매물벽 자체가. 그렇죠? 맞고 약간 걸리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팡질팡입니다. 상황 보다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한국 BNC 볼게요. 자, 한국 BNC도 최근에 너무 흐름이 좋죠? 네, 역시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매수 사인 들고 나서 잠깐 조정 나왔지만서도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차트 이쁘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좀 가는 모습. 이렇게 되면은 대형 N자형 패턴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뚫어줬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다음은 요 고점일 겁니다. 두꺼운 매물벽을 다 뚫었습니다. 네, 좋은 그림이라 한국 BNC도 혹시라도 매수 홀딩하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콜마 보면은 이 종목도요. 최근에 다시 되돌림이 나옵니다. 화장품주들은요.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2분기 실적 최소한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시죠? 근데 3분기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팔 거 없습니다.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다 마찬가지고 주가는 너무 잘 갈 거다. 차분하게만 기다리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그만 보죠. 네. 수익 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패스. 자, 오늘 종목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다. 자, 오늘 종목은 제가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일전에 아침에 시가 공략으로 드렸다가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제가 기업 방문도 몇 차례 다녀온 종목인데 바닥에서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돌려요. 근데 왜 돌릴까를 좀 체크해 보니까 기존의 사업이었었던 여러 상황들, 그러니까 뭐 멘탈, 덴탈 고리식재 이런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동종골 이식재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 치과 가시면 이가 빵꾸 나잖아요. 임플란트 같은 거 심을 때 그냥 무작정 심을 수 없어요. 그 안에다가 뭐 뼈가루를 넣어요. 뼈가루. 이식하는 거거든요. 네, 뼈가루를요. 그거를 넣고요. 거기다가 특수한 뭐 DBM이나 뭐 BMP 같은 그 약을 첨부해가지고요. 뼈를 단단하게 굳히는 작용을 해요. 그거 여러분들 치과 가면 사용하시는 제품들이요. 상당히 많은 치과에서 셀루메드 그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해 아마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차트 보세요. 차트 보세요. 이 무슨 걱정이야? 여기서 사는데. 걱정돼요? 이거 내려 찍었다가 지금 바닥에 살짝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 없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잘 매수하셔서 또 좋은 수익으로 좀 보답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셀로매드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베스트 수익률 탑10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호의 텐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바닥을 확인 중이고요. 또 오후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주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추천주는 셀로매드, 이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에 대한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